안녕하십니까. 필리핀신 박주혜입니다. 주택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? 상황 속에서도 또 절세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뭐 아들 세금 22억 나올 거를 뭐 1억으로 확 낮췄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기사가 나오고 하면서 부자들의 세테크가 또 시작됐다라는 뭐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. 요즘 주택시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가격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. 그리고 전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시세보다 20, 30% 낮췄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. 50% 폭락, 뭐 40% 폭락 이런 얘기를 뭐 아주 쉽게 뭐 그 얘기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시세 뭐 한 45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% 폭락하면 20, 23억 되는 거죠. 그러면 20, 23억이면 45억짜리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매매를 22억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. 예전 같으면 친족관계나 특수관계인 경우는 세무검사 바로 나옵니다. 왜 실거래가나 이런 거 보고 문제가 되니까 그 증여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소명할 수가 있는 그 서로 뭐 법적인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서도 조사를 나가서 정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은 아닌 건 맞아요. 세무서에서 그러면 아, 지금 대폭락한다 그러는데 시세 지금 예를 들어서 40억짜리가 20억에 나왔다. 뭐가 이상해? 거래도 안 되는데. 그럼 네가 나 줄 거야? 라고 얘기하면 50% 폭락한다고 언론들이 많이 하니까 세무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. 내가 내 아들한테 그 40억짜리 증여해 주는 게 아니고 20억에 계약을 거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전세 끼고 아니면 대출 끼고 그럼 부담도 증여죠?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오겠죠. 예, 40억짜리였으면 전세를 주셨으면 보통 뭐 10억에서 20억 한 50% 정도 봤어도 20억 전세는 주셨을 거니까 그 20억 전세 끼고 내가 이 집 명의만 바꿔주면 취등록세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 아버지는 양도세는 줄이시고 아드님이 20억에 그 거래해가지고 그게 40억 되면 양도세는 내시겠죠? 10년 들고 있으면 되죠. 뭐 장특공제 그래도 안 살더라도 40%는 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비과세 혜택도 있잖아요. 그럼 뭐 증여세 내는 것보다는 아주 많이 세테크를 하실 수 있어요. 또 이 시기를 틈타서 그런 또 편법이긴 하지만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부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죠. 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셔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고 또 판단이 돼요. 근데 꼭 이거를 뭐 가진 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탈세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세금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은 내가 필요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고 그 여러분들 개개인들도 보시면 분명히 이런 상황이 오실 수 있어요.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닥쳐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 이런 그 세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부분도 사례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보시면 좀 나에게 많은 혜택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면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진 자보다는 없는 사람도 많은 사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들에 대한 이 반감 이런 거보다는 저는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. 그리고 돈을 많이 벌거나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괜히 투자를 잘 하고 부자가 되신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많은 노력을 하세요.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공부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신다. 막연하게 저희가 반감을 갖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부자들이 하는 어떤 패턴이나 노력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배우시면서 또 나도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세금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. 어렵긴 한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전문가들하고 항상 좀 가깝게 지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이제 물어가면서 스터디도 하고 이러시면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